김영석 쌤의 그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뭐 최고의 탑 가수들이에요. 맞습니다, 정말. 신승훈 씨도 아니 지도를 받진 않았어요, 승훈 씨는. 아 근데 신승훈 씨는 뭐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약간 아, 피곤해했다고 하던데. 네, 그 근데 저는 감동을 주는 게 섬세한 것과 진정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승훈 씨는 그걸 다 갖고 있어요. 오. 쉽게서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. 네, 그러면 네. 평상시에도 표정이 안 좋아요. 그래서 감동했는데 네. 약간 연기자 네. 모드로 바뀌어요. 아, 그런 섬세함이 있는 거예요. 저는 근데, 한 20여 년 전에 신승훈 씨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문을 덜컥 열었는데 김영석 씨하고 김승훈 씨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오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다가 스탑. 누구였고 싶었습니다. 누구였고 싶었습니다. 네. 뭔데 얘기해봐. 뭔데 그랬더니 그건 너만 알아야 돼. 아, 정말 중요했어요? 네. 이번 노래 제목이 로미오와 줄리엣. 뭐 그게 그걸 승훈이 형은 너무 큰 아이디어를 네, 한 거예요. 네, 기억나지, 네. 기억나지? 승훈 씨한테 로미오, 네. 줄리엣. 네, 네, 네. 너무 그 영어를 쓰면 네.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한국적인 걸 하자. 그래서 승훈 씨가 그 심각한 와중에 갑돌이 갑순이는 어떠냐? 갑돌이 갑순이 그게 근데 결국 그대로 히트를 하더라고 진짜. 어. 아니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신승훈 하면 또 김건모 생각나는데 김건모 씨가 오히려 저기 김현석 씨 좀 맞을 것 같아. 김건모 씨 뭐? 네 김건모 씨 편안하죠. 네 학교 서울예대 네. 다닐 때부터 이제 알던 친구였죠. 좀 스타일 다르죠. 많이 다르죠. 건모 같은 경우는 또 대단한 재능인 게요. 공연을 했는데 라이브 앨범을 만들었는데 건반도 제가 이제 틀리고 그러면 다시 녹음하잖아요. 드럼도 다시 치고 근데 노래만 다시 녹음 안 했어요. 음정과 박자가 완벽해요, 리듬이. 아, 이거 들렸는데. 네,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한 소절도 다시 녹음하지 않았어요. 김건모 씨가요? 네. 근데 이 형은 나가셔서 못 떨어진 거예요? 이해가 안 가네. 립스틱을 안 발랐어야 돼. 뭐야? 단순히 이거라고. 그러니까 이 형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기 재능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그래도 예능 프로니까. 자기라도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.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김건모 아니면 못 만들 무대였다. 건모는 노래가 숨 쉬듯이 편한 거지. 그러니까. 그냥. 아니, 근데 그 립스틱을 너무 좀 약간 더럽게 발랐어요. 이쁘게 발랐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. 누나 홍신곡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끝나고 나서 애프터 쪽으로 따지면 김건모 씨가 낫지 않아요? 아니, 승훈 씨도 말술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둘 다 좋죠. 김건모 씨 항상 여자가 좀 있어야 돼. 건모 쪽이 좀 좋죠. 물어보는 거예요. 같이 칠 때도. 꼭 전화해서 누구 부르잖아. 예. 누구 없나. 그게 낫네 그럼. 아, 그 친구 정말. 승훈 씨는 여자가 자리에 있으면 잘 안 부르죠 저를. 야, 김건모 씨는 약간 조용남 씨랑 비슷해요. 불의 명곡 할 때도 그 저기 전설 아니야. 네. 거기 의자에 올라서 막 충충 막 이러니까. 약간 조용남 씨랑 비슷해. 느낌 자체가. 그런 기행 뭐 이런 게. 어쨌든 뭐 둘 다 대단한 아니 그런데 최고죠. 네. 최고죠. 성시경 씨한테는 생태탕을 엎은 적이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정말 화났을 때가 네. 감자탕 없는 거. 이런 거 어떻게 감자탕 그거, 생태탕은 사실 이거 죽어. 시간 지나면 비리거든요. 아, 성시경 씨한테 엎은 게 아니고 쳤겠죠. 어, 네. 아, 화나는 상황에서. 오늘 냄비에 가장 요 가드에서 지렛대 입은 상황에서 네. 이거도 있는데 이거. 통튀겨가지고. 네. 네. 근데 왜 그랬어요?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잖아요. 곡을 살려주는. 예. 근데 뭐랄까 좀 끈기 있게 막 열심히 하는 것. 신이 부족한. 예, 좀 부족해. 왜냐면 근데 부족해도 되죠. 재능이 워낙에 있으니까. 또 좀 더 열심히 해 얘기하다가 이제. 뭐 잘못 짚었던 것 같아요 술 취해가지고. 아 그래서 상태는 좀 먹은 상태였네요. 다 먹고. 다 먹고. 네, 다 먹고. 팔팔 끓일 때 아니었나요? 다 먹고 리필 했을 때. 리필 했을 때.